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코골이 교정법 다섯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옆으로 누워 잠자기. 잘 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 또한 원활하지 못하기에 코를 골면서 수면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기도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의식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면 코골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목 주변에도 살이 찌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집니다. 핀란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기 체중의 5% 이상만 줄여도 코골이가 80% 이상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주기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만 해도 코골이는 예방됩니다. 세 번째, 금주. 술을 마시면 점막이 부어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 주변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수면 무호흡까지 이어지니 술을 줄이거나 안 마시는 게 코골이에 좋습니다. 네 번째, 과로. 몸이 피곤하면 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적이 된 피로들이 기도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평소보다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평소보다 코를 더 곤다면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낮은 베개. 높은 베개는 기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낮은 베개는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며 목을 꺾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너무 낮은 높이는 머리에 부담이 되니 7cm 정도의 베개를 추천드립니다. 이 코골이는 옆에 같이 자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그 고는 본인도 굉장히 수면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들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일단 빼야 되네요. 오늘은 코골이 교정법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